5조 원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삼척에서는 어민들에게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는데요. 이 보상으로 발전소 측이 유흥업소 건물을 사줬다고 해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삼척 도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은 유흥업소고 2층도 관련 사업장입니다. 지역에선 손꼽히는 유명업소입니다. 원래 유흥업소 업주의 건물이었는데 지난해 9월 건물주가 삼척의 한 어촌계로 바뀌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삼척 블루파워 주식회사가 이 건물을 사서 어촌계에 넘겨준 겁니다. 발전용 석탄을 들여오기 위해 항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루파워는 그 보상으로 이 어촌계에 40억 원어치 현물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보상 일부로 유흥업소 건물을 사준 겁니다. 블루파워가 이 건물을 사들인 가격은 22억 원.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뭐 시간 잘 잡아 2, 3억 그 정도 안 잡아주겠나. 실제로 유흥업소의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에 1,300만 원 정도로 주변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비해 2배 이상 비쌉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해 삼척시가 매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던 자리입니다. 삼척시가 이 상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가격은 1제곱미터당 168만 원, 3.3제곱미터당 550여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어촌계원들은 유흥업소의 전 건물주만 이득을 봤다고 비판합니다. 건물을 팔았는데도 유흥업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반이 차이 나잖아요. 반 이상. 역시도 반을 더 줬고. 하지만 전 건물주는 적당한 가격이었다고 맞섭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어촌계에 월세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 그게 장사가 안 되는 집도 아니고 그 당시 제가 그걸 그냥 25억에 내놨다가 누가 사면은 뭐 팔고 안 그러면 말라고 이랬는데.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게 또 다른 대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관련자들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